오늘 점심은 양념게장이야? 우와, 나도 오늘은 닭을 안 먹는구나. 엄마, 오늘 밥 다 뒤졌어. 내가 오늘 밥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밥 도둑. 자, 맛있겠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거 뭔가? 여보, 이거 언제 샀어? 한 10일 전? 이거 사온 거 아니야? 뭔가 콤콤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 무슨 콤콤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아유. 어라? 상했지. 리아 얼굴처럼 상했잖아. 뭐? 아니, 하나도 안 상했구만. 여보, 이거 고춧가루가 익어서 나는 맛있는 냄새잖아요. 아, 그런가? 아, 빨리 먹어요. 얼른 맛만 있구만. 안 먹을 거면 내가 다 먹을 거야. 도둑이야! 도둑! 아, 도둑! 엄마,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저도야. 잘 먹네, 우리 아들딸. 엄마가 금방 밥 한 공기 또 줄게. 뭔가 먹으면 배 아플 것 같은데. 아빠 안 먹으면 제가 다 먹을래요. 아이, 그래도 밥 도둑은 못 참지. 아빠도 먹어야겠다. 아, 이 맛은 상한 건 무슨 도둑이야. 도둑. 밥 도둑. 여보, 나도 밥 한 그릇 더. 알았어요. 아니, 먹을 거였으면서 튕기긴. 밥도둑! 여보, 오늘 리아 수학학원 등록하러 간다고 했었나? 다녀올게요. 엄마! 저 학원 안 가도 된다니까요! 어? 아, 저번에 빵점 맞아놓고 무슨? 아, 빨리 따라와! 그냥 따라와! 다녀올게! 잘 다녀와! 빨리 오라고!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따끈따끈한 된장 냄새? 누가 안방에서 된장 끓여 먹나? 아씨, 뭐야? 마리아! 마리아! 아빠, 설사가 엄마. 이게 무슨? 아이, 마리아, 거실에서 똥을 치리면 어떡하니? 게장 때문에 그런 건가? 역시 상한 거였어. 아, 냄새! 아, 말이 안 되겠다. 너 빨리 병원 가야겠어. 아빠 운전할게. 아빠, 나 이대로 가. 똥 묻어서 살들이 냄새 난다고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그냥 엉덩이 잡고 따라와. 아빠! 마리아, 괜찮아? 괜찮지? 마리아! 아빠! 아우, 차 안에 똥 냄새가! 빨리 펴고 가자! 아, 오늘 야간 진료 끝나고 마라탕 먹어도 되나? 아, 나 뭔가 오늘 구수한 게 땡기는데 청국장이 좋을 것 같아. 아, 뭐 청국장이야? 어디서 청국장 냄새가 구수하게 나네? 괜찮은 그 까기도? 역시 청국장이었다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딸이 설사가 멈추질 않아요. 엉덩이에서 새우 나온다고요. 지금 진료 볼 수 있을까요? 네. 1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마리아, 가자. 빨리. 장염이군요. 설사를 엄청 하니 약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빠. 딸 괜찮아. 약 지어주셨잖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뭐 이 정도는 응급 상황인 걸요. 아, 아버님. 네. 그 기왕이면 화장실이라는 멋진 장소가 있는데 거기 데려가시미. 아, 예, 똥을 제가 닦을게요. 아야. 아. 아 진짜 아 냄새가 오시네.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 빨리 나가. 아, 딸 빨리 가자. 엉덩이를 잘 틀어 막으라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가. 마리도 이제 이 정도면 설사 멈췄고 다행이네. 똥을 엄청 싸대서 그런가 바로 자는구나 우리 딸. 으이. 아휴 똥냄새. 다행이다 이제 슬슬 집에 가볼까? 응? 여보한테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여보. 응? 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지금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멈췄는데 리아가 점심에 먹은 게장이 문제였는지 똥을... 오, 냄새! 엄마! 리아가 똥을 멈추지 않아요! 어차피 왜 걸렸나 봐요, 얘가!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어? 아이씨, 사람 불렀어? 오고 있대. 근데 그런데 리아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저도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보! 여보! 이런 재길! 그 게장 때문에 우리 가족들 엉덩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아, 일단 집에 가야겠다! 여보! 내가 구하러 갈게! 김 아저씨! 이 엘리베이터에 우리 아내가 쌌을지도 모른다고요! 빨리 열어주세요!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가야 열었으니까! 분명 지렸을 거야! 에? 전... 어? 냄새! 어! 이 무슨... 아! 냄새! 어! 여보! 리아야! 어, 가까이 가기도 싫어! 아! 어, 괜찮아! 여보, 미안. 이 나이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지려버렸어. 여보, 괜찮아.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여보, 일어나봐.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빨리 가자. 너무 세게 앉지 마요. 똥냄새 맡으니까 똥이... 그래도 고쳐야지. 정말 앞뒤로 다 나오는군. 큰일이야. 얼른 아내랑 리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어. 빨리 가자. 잡아줘요. 가까우지 마! 가까우지 마! 아, 네, 다 장암이시고요. 아, 네, 약 처방해 드릴게요. 탈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 꼭 첫 드시고요. 아, 물도 많이 드세요. 가까우지 마! 아, 네.
리아, 리아야 여기서 지리면 안 되고 저기 화장실 가서. 아빠 나 못 죽겠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뭐 모두 빨리 나가 있어. 빨리 나가 있어. 빨리 나와. 민폐야 민폐. 모두 아! 여기 앉아서 병원에 잠깐 있어. 또 똥이 마려워지면 저쪽 화장실 있을까 화장실 가고. 약국 가서 약 좀 받아올게. 아우 좀 간장 이날 때문에. 아유 밤에 이게 무슨 일이람. 상한 게장을 먹어가지고. 어? 나도 먹었는데. 아이 갑자기 배가. 기근에서 똥을 싸면 안 돼. 내 긍지가 내 도덕성이 나. 저기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아 비켜요. 화장실 어딥니까? 화장실이 어디예요? 절로 쭉 가시면은 무슨. 아 간다. 아 나온다. 오! 아 시원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